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5일까지 연장됐지만 강도는 다소 완화됐죠.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피로 누적과 함께 심리적 고립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돼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들이 한데 모이는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뉴스G에서 만나보시죠. 실시간 채팅창에 들어와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 누군가는 모두 잘 지내느냐는 안부 인사를 건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주요 관광지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SNS 채널에서 이루어진 대화들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접속한 시청자들이 함께 풍경을 보며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는데요. 베네치아의 상징인 대운하와 리알토 다리, 그리고 관광객으로 붐비던 거리는 한 달 사이 한산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인 미국 뉴욕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매일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던 타임스퀘어에는 가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일 뿐입니다. 일본 도쿄, 관광객들의 인증샷 장소로 유명한 시부야의 스크램블 교차로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텅 비었습니다. 최대 번화가인 긴자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정지 화면처럼 보인다거나 마치 생화학 무기 실험이 있었던 것처럼 무서운 풍경이라는 등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전 세계의 유명 도시와 관광지에서 홍보용으로 만든 실시간 중계 채널에는 코로나19로 텅 빈 풍경만이 흐르는데요. 바로 이곳이 같은 처지에 놓인 세계인들이 모여드는 소통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외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소통하려는 사람들이 찾아와 조용한 풍경을 보며 답답함과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죠. 2주 동안 집에만 있었더니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고단함을 털어놓기도 하고 슬프지만 모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며 위로를 건네기도 합니다. 코로나19와 싸우는 세계. 저마다 국적과 언어는 다르지만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며 용기를 얻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정상화되기까지는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견뎌야 한다는 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한마디. 코로나19와 싸우는 모두에게 필요한 말이 아닐까요?